학대 끝에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. 시민들의 추모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. 이번엔 일부 무속인들이 정인이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며 영상을 올려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한 무속인 유튜버가 정인아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. 난 아팠고 찌뚜찌뚜 아저씨들이 나를 내밀어뒀어요. 마치 정인이에게 빙의한 듯 말합니다. 아빠는 보기만 했고 내가 맞는 거 다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어요. 학대 상황을 묘사하기까지 합니다. 정인이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는 다른 무속인도 나타났습니다. 정인이와의 영적 대화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. 나는 언니 장난감이었어. 언니가 나 뾰족한 걸로 찔렀었어. 영상이 퍼지자 도를 넘은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. 조회수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에 신고를 많이 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. 해당 유튜버는 안타까운 마음에 올렸다고 해명합니다. 무당이다 보니까 제가 빙의 그 사람의 영혼을 제 몸에 실는 거예요. 저도 사람인데 설마 죽은 아이를 두고 장난을 친 건 아니지만은.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